She remained motionless for a long time. 그녀는 오랫동안 움직임 없이 있었다. Holding him thus, 그를 이렇게 잡은 채로. And they looked at each other.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산자와 죽은 자의 서늘한 응시 장면입니다. Suddenly, she shrank back. 갑자기 그녀는 shrink back 하면은 뒤로 몸을 움츠리다는 말이죠. And the longing to scream, to call out, to fly from him. 네, 이러고자 하는 열망,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자 하는, 또 call out, 소리쳐 부르고자 하는, 또 그로부터 달아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had almost overpowered her. 그녀를 에워쌌다. Overpower 하면은 힘으로 눌러서 제압하다는 말이죠. 완전히 이런 열망에 휩싸였다는 말입니다. But a strong hand arrested her. 그렇지만 강한 어떤 손길이 그녀를 제지하였다. Good God, 오 맙소사. If it were known that 이하가 알려지면, he was dead. 그가 죽었다는 게 알려지면, they would be put off the train at the next station. Put off 하면은 열차 중에서 내리게 하다, 하차시키다는 말입니다. 내려야 될 것이다. 열차에서, 다음 정류장에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알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In a terrifying flash of remembrance. 두렵게 하는 flash이면 섬광이라는 말이죠. Remembrance는 기억입니다. 회상입니다. 두려운 섬광 같은 회상 속에 there arose, 떠올랐다. Before her, 그녀 앞에, a scene, 어떤 장면이 she had once witnessed in traveling, 여행할 때에 한때 그녀가 목격하였던 장면이 떠올랐다. 섬광같이 뭐가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when husband and wife, 남편과 아내가 whose child died in the train, 열차에서 그 아이가 죽은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had been thrust out, 내던져졌어요. At some chance station, 어떤 우연히 도착한 정류장에서. 이때 chance는 뭐냐면 이게 의도하지 않고 일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 도래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죽은 게 알려졌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역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우연히 자기네도 목적한 곳이 아니니까요. 우연한 뜻밖의 역이 되겠죠? 그래서 chance station이 된 겁니다. 네, 위또 보시면은 husband and wife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관사가 A 하나만 있으면은 뭐이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남편이자 아내 이런 거는 없죠. 그럴 경우에는 대꾸로 쓰여서 뒤에 있는 관사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husband and wife만 썼어도 이게 남편 아내 두 명을 가리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자체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행하는 도중에 아이가 죽었는데 바로 그 길로 그 다음 첫 번째 역에서 내려야만 하는 그 상황을 떠올린 거죠. She saw them. 그녀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이 여자가 이제 보게 된 건데요. 그들을 보았다. 뭐 하는 걸? Standing on the platform. 그역 플랫폼에 그들이 서 있는 거를 보았다. With a child body between them. 아이의 시신을 그들 사이에다 둔 채로 플랫폼에 서 있는 거를 보았다. She had never forgotten the dazed look. Dazed look. 멍한 그 눈길이 정말 도무지 잊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잊을 수가 없었다. With which they followed the receding train. 열차가 이제 물러나겠죠? Receding. 역에서 receding 하겠죠? 역에서 물러나는 그 열차를 거기 저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눈을 못 대고 열차를 쳐다봅니다. 그때 그 멍한 눈길이 잊혀지지 않았다. And this was what had happened to her. 그리고 이것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터였다. Within the next hour. 그 다음 한 시간 사이에 she might find herself on a platform. 이제는 그녀 자신이 역 위에, 역의 플랫폼에 서 있을지도 모를 터였다. Of some strange station, 어떤 낯선 역의 플랫폼에 alone, 혼자, with a husband body, 남편의 시신만을, 남편의 시신과만 단둘이. Anything but that.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돼. 그러니까 절대 그건 안 돼. It was too horrible. 너무나 끔찍해. She quivered like a creature at bay. 그녀는 몸을 떨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몸을 떨었다.